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자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아는데요. 지방질을 많이 먹자라는 거는 좀 상식을 좀 깨죠. 지방을 많이 먹자. 삼겹살을 잔뜩 먹자. 소고기를 잔뜩 먹자. 기름, 버터,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먹자. 치즈, 버터 이걸 엄청 많이 먹자. 좀 약간 상식에 어긋나는데요. 왜 이런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거지? 정말 효과했는 걸까? 또 실제로 감량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저탄고지 식단이 처음 시작 등장하게 된 거는 이제 20세기 초에 이렇게 소아내전증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개발됐다 됐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에너지가 뇌전증이니까 뇌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뇌에서 에너지를 쓰는 거,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일단은 탄수화물 포도당이 중요해요. 우리 몸에 밥이 들어가면 이게 포도당으로 변하거든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해. 그럼 이것이 온몸의 세포로 전달이 돼서 몸의 에너지로 쓰여져서 우리가 이제 힘을 쓰는데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돌아가는 것도 힘써야 되잖아. 그래서 포도당이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꼭 먹으라는 게 특히 수험생들은 아침을 먹어야지 아침에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탄수화물을 안 먹어.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 이 간에서 이렇게 케톤체라는 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고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쓰게 해보니까 소아내전증에 효과가 있더라. 그게 이제 연구의 시발점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언제부터는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이 케톤체 분비되는 이런 고탄저지, 이게 다이어트로 이제 한 거죠. 당뇨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탄수화물 전혀 먹지 말아야 되는, 전혀는 아니지만 뭐 50g 정도, 100g 정도 이렇게 정말 하루에 반 공기만 먹어도 돼요. 당뇨 있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그런데 지방질을 많이 먹는다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사람들이 큰 병이 안 걸리고 오히려 혈관이 깨끗하다 하더라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삼겹살 잔뜩 먹고 왜그 우리 삼겹살의 지방질은 포화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닭고기의 지방이 더 많을까? 삼겹살의 지방이 더 많을까? 아니면 소고기 등심이나 갈비살의 지방이 더 많을까? 어디가 지방이 제일 많을까요? 삼겹살이 제일 많아 보이죠? 근데 큰 차이 안 나요. 삼겹살은 한 32%, 33%. 뭐, 소 등심 이런 것들은 30%, 한 2, 3% 정도밖에 차이 안 나. 의외로 삼겹살이 지방질이 엄청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이 있는데, 불포화지방을 먹어야지 몸에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고, 포화지방을 먹으면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리고기의 기름이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오리고기가 좋은 이유는 그 지방이 불포화지방이 많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삼겹살, 돼지고기에 있는 지방은 모두 다 포화지방인가? 이건 아니에요. 돼지고기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6대 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6은 포화지방이고 4는 불포화지방인 거야.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오리고기는 이제 포화지방이 3이고 불포화지방이 7이고 다른 그 자꾸 스님이 고기 먹는 얘기해가지고 좀그 말하면서 너댓한데 오리고기가 좀 이제 그 불포화지방 함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다라고 할 뿐이지 오리고기에는 포화지방이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3대 7, 6대 4, 뭐 3대 7이나 6대 4나 뭐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고기가 보약이라고 좋다고 우리 기름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열심히 먹으면서 또 편안하게 먹어. 근데 삼겹살을 먹을 때는 먹으면서도 불편해. 이 지방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그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포화지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포화지방을 우리가 간이나 이렇게 콩팥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소화를 해내면 괜찮아요. 이건 저랑 비슷해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공경은하게 이렇게 계란 노른자하고 새우하고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야. 그건 먹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우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10개 이상 잘안 먹어요. 그죠? 새우를 아무리 좋아해도 먹다가 큰일, 이거 더 먹으면 안 되지. 계란을 열심히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계란 노른자는 이상하게 잘안 넘어가. 이거 더 뻑뻑해, 진짜. 더 먹으면 안될것 같아. 근데 이렇게 계란 노른자나 새우를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소화해내는 소화기관이 건강하면 좀 많이 과다 섭취해도 과다 많이 먹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피까지 그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남아서 콜레스테롤이 피까지 다 혈관까지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분해가 돼서 다른 곳으로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환경 호르몬하고는 다른 거예요. 중금속하고 다른 거예요. 중금속 많이 먹고 환경 호르몬 많이 먹으면 몸에 쌓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만 영양소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우리가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엄청 좋다 해도 글루타치온이 몸에 피로 회복에 엄청 좋다 해도 그걸 많이 먹는다고 이게 몸에 정말 막 기가 세지고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에서 소화기관이 돼서 우리가 간이나 이런 데서 분비되는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온몸에 들어가야지 그게 좋은 거지. 이 글루타치온을 일부러 넣어가지고 슝 넣어서 이렇게 그게 모두 다100%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지방질도 포화지방도 마찬가지예요. 포화지방이 나쁘지만 트랜스지방하고 다른 거예요. 트랜스지방은 이거는 진짜 독을 먹는 거지만 포화지방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커피 먹을 때 프림이 정말 나쁜 건가? 아니다. 프림은, 그 뭐지? 프림이 원료가 뭐라 그랬지? 그래, 야자, 그래. 야자수에 있는 그걸 프림이 원료라고 해요. 그게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프림 타먹는 사람 없어요. 아니, 스틱에는 프림이 들어있는데, 일부러 프림을 사가지고, 옛날처럼 맥심 두 숟갈, 프림 두 숟갈, 설탕 두 숟갈, 이걸 안 한다고, 요즘에. 왜냐면, 프림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무도 프림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정말 잘못된 상식이었다. 포화지방도, 이런 염기서열 이런 것이 짧은 게 있고, 긴 것이 있어요. 짧은 거는 소화가 이렇게 잘 돼서,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 먹을 때 넣는 프림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래도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조금 더 이렇게 소화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화기관이 괜찮으면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탄 저지 더 저탄 고지의 사람들의 식단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삼겹살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삼겹살을 그냥 찢어 먹으면, 거기에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기름을 이렇게 흘러내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삼겹살을 넣고, 거기다 버터를 또 넣어. 뭐지? 버터를, 그것도 조금 넣은 게 아니라 뭉치를 넣어요. 뭉치를 넣고 삼겹살을 넣고 그렇게 해서 볶아 먹어요. 아, 좀 이해가 잘안 가. 근데 그렇게 먹어도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혈관을 재보면 혈관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도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지방지를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1차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방지를 삼겹살을 많이 먹는다고 돼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돼지를 먹는다 해서 돼지랑 똑같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살이 찌는 것은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분비가 되면서 이게 이제 많이 남아서 이게 살로 변하는 그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이 사람들이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을 가만 또 살펴보니까요. 탄수화물을 전혀 거의 안 먹는데요. 대신에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 같아도 이 칼로리로 보면 그냥 우리 하루 두 끼, 세끼 먹는 그 정도 칼로리만 먹는다라는 거죠, 이제. 결국은 칼로리로 따진다면 칼로리가 엄청난 고칼로리는 아니고 엄청난 또이 과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방질을 먹는데 굉장히 기름지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 기름을 하나도 안 버리고 기름채 먹을 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뭉퉁이로 버터를 넣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상상이 가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먹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면 그러면 아,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지방질 섭취라는 게 굉장히 몸에 나쁘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 착각에 불과했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영양소가 수용성 영양소가 있고 지용성 영양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녹는 영양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이 물에 녹는 영양소고요. 비타민도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뭐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고요. 비타민 A나 D, K 뭐 이런 것들은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수용성은 물에 녹는 영양소고,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기를 전혀 안 먹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제가 자꾸 우리 한식은 세계적인 웰빙이다. 특히 비빔밥은 완전 킹왕짱이다, 이거는. 비빔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기름 둘러먹잖아요? 들기름에 참기름 둘러먹는데, 여러분들 참기름 둘러먹으면서, 들기름 둘러먹으면서 좀 조심하죠? 적게 넣어먹으려고. 그 기름을 확 둘러붙이지 않고 조금만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 이게 고소한 맛만 내려고 하잖아. 왜냐면 기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니라고요. 앞으로 그러지 말고요. 한세 숟가락, 네 숟가락 정도 해도 괜찮아요. 약간, 아유, 느끼한, 이 정도면 느끼하잖아. 괜찮습니다. 들기름 참기름은 리놀렌산이나 이런 그 항산화 물질 이런 것이 정말 많기 때문에 특히 들기름 오메가3 보고해요. 오메가3 약 먹 필요 없어요. 오메가3 영양제 자주 여러분들 먹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들기름이 한 숟가락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잔뜩 쳐먹어도 오히려 좋다. 오히려 채소에 들어있는 지용성 뭐 비타민, 지용성 지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용성이거든요. 이런 좋은 물질들을 우리가 기름을 통해서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너무 기름을 안 먹으면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게 부족해. 눈은 비타민 A가 이렇게 잘 들어가야 눈이 좋아지잖아요. 기름을 너무 안 먹으면 눈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기름이도 그렇게 그렇고요. 우리가 볶아 먹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열해서 먹어야 되는 게 있고요. 이제 가열하면 별로 안 좋은 게 있는데 특히 당근 같은 거는 이제 쪄서 먹는 것이 제일 베타카로틴을 뭐 전부 거의 100%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꼭 반드시 쪄서 뭐 역시 뭐 우엉 같은 것도 역시 쪄서 먹어야 되고요. 콩 같은 거는 푹 익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우리 이제 냉장고 같은 게 관리가 참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냉장고에 들어간 식품들의 거의 40%가 쓰레기통에 버려진대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버려진대, 쓰레기통에. 참 그렇잖아요. 애매해서 절에서 떡을 받아왔어. 지금 먹을라니 그렇고 안 먹을라니 그렇고 해가지고 만만한 게 냉동실이잖아. 퉁 넣고 이제 또 받아왔어. 냉동실에 퉁 넣고 또 받아왔어. 또 퉁 넣고 언젠가는 먹어야지 해놓고는 나중에 쓰레기통에 그냥 슝 넣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냉장고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식품이 있고 들어가도 되는 식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마토 같은 거는 냉장고 넣는 게 아니에요. 토마토는 실온에 보관을 하는 거고요.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것까지 상하게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음식 중에는 같이 있으면 다른 것을 상하게, 다른 것을 빨리 익게 하는 음식이, 그런 게 있는데, 토마토가 다른 식품들을 빨리 익어버리게 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감을, 덜 익은 감을 이렇게 따가지고 상자에다 넣고 거기다 카바이트를 넣으면 조금 지나고 나면 감이 슝 다 익어가지고 감이 얼마 안 있어서 말랑말랑해지고 정말 홍시만큼 말랑말랑해지고 그랬는데요. 카바이트 성분처럼 그런 것처럼 토마토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죠. 버섯 같은 것도 사실은 실온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 놓으면 별로 좋지, 빨리 오히려 더 상하는 것들이에요. 양파하고 마늘도 실온에 보관하는 거지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죠. 감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감자 싹 나지 말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냉장고 넣는데 더 빨리 싹이 나버려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싹이 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썩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 같은 것도, 꿀이나 참기름 같은 것도 냉장고 보관하는 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결루 형상이 있어요. 이게 쓰다가 이제 넣으면 병에 이제 이슬이 맺혀, 그게. 그러면 이제 꿀이나 참기름에 물이, 그 안에 병 속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빨리 상해버린다는 거죠. 꿀은 전혀 벌레가 안 생겨요. 그래서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냉장고에 넣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 없고, 참기름도 냉장 보관해도 상관없는데, 아까 말한 그 결로 현상들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분리가 될 수 있는,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요네즈나 케첩도 똑같아요. 케첩도 냉장고에다 넣으면 그게 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물하고 케첩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쭉 짜면 물이 먼저 나와. 이러면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잼이나 뭐 버터 이런 것들도 사실 땅콩 버터나 이런 것들도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온에 보관하는 것들은 실온에 그냥 보관해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맞는 기계야, 넣으면 그냥 무조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 뭐 그 이외에도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일단은 오늘은 지방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다. 이제 삼겹살이나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먹었을 때가 문제인 거지.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삶는 삼겹살이 더 나을까? 굽는 삼겹살이 더 나을까? 우리는 보통 삶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삶으면 기름기를 쫙 빼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함량을 재봤어. 삶는 거하고 굽는 거하고 지방 함량을 재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방 함량이. 우리는 삶으면 무조건 좋고 굽으면 야 이것은 이러다가 발암물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많이 굽는 게 문제인 거지, 심하게 구워서 탄 게 문제인 거지, 그냥 살짝 굽는 거하고 우리가 삶아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더라.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에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과식을 조심할 뿐이지 기름진 음식이 꼭 몸에 나쁘다는 것은 착각이었다. 대신에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탄고지보다는 저탄고식이섬유, 저탄고섬유,
식이섬유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적게 식이섬유가 들어간 음식이든 많이 식이섬유가 들어간 음식들이 대체로 야채들이죠. 야채들은 많이 물론 거기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건강 걱정하지 않고 99살까지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네, 아주 건강 허리 안 굽어지고 건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불하세요.